여기 지금 삼사평 아이형이다 아이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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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아이형인데 들어가면서 바로 거실이 이렇게 쫙 나오고 오른쪽으로 바로 이렇게 화장실이 이렇게 쫙 있습니다. 그리고 거실 딱 있고 저를 돌면 거실이고 남양방 이렇게 하나 포배 남양방 이렇게 쫙 하나 있습니다. 포배 아닙니다. 자 그리고 거실이 딱 있고 거실을 이렇게 쭉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작은 방이 아이고 죄송합니다. 여기가 큰 방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. 큰 방이 메인 방이 큰 방이 이렇게 쫙 나오고 큰 방이 남양입니다. 베란다 이렇게 있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란다 큰 방에 저기 화장실 욕실 큰 방에 그리고 옷장 화장대 옷장 여기 옷장이 있고 큰 방에 샤워실 이렇게 나옵니다. 자 큰 방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옷장입니다. 자 큰 방 이렇게 보시면 옷장 옷장이 약 옷장이 다른 데 구조가 약간 다르네요. 왼쪽으로 이렇게 꽉 들어가 있는 옷장이 자 옷장의 구조가 약간 다릅니다. 큰 방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나옵니다. 큰 방이 자 이렇게 되고 자 거실로 그 자 지금 하다 자 이게 여기 냉장고 자리입니다. 이렇게 나가면 여기가 부엌입니다. 부엌을 이렇게 보시면 부엌이라고 부엌 저기 창고 부엌에 창고가 있습니다. 자 부엌에 이렇게 창고가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거실 우리 메인 거실로 한번 봅시다. 거실이 어떻게 되나 자 거실 뷰가 아주 좋네요. 28층이라서 거실 뷰가 아주 좋습니다. 이게 이제 남서향이 됩니다. 남서향인데 거실 뷰가 아주 좋습니다. 거실 뷰가 어 큰 방에서 거실 뷰를 한번 볼까요. 자 이게 발코니가 엄청 큽니다. 오 발코니도 엄청 33평 방식에 발코니 엄청 큽니다. 이게 에어컨 실외기입니다. 에어컨 실외기 놓는 자리. 자 큰 방에서 이거 뷰가 상당히 잘 나옵니다. 큰 방에서도 뷰가. 자 그럼 다 봤습니다. 네, 금방 뷰가 자 이렇게 나와 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. 자 마지막으로 작은 방이 있습니다. 작은 방 한번 볼까요. 여기 작은 방 이 작은 방 붙박이 장 있는 작은 방입니다. 붙박이 있는 작은 방이 이렇게 나옵니다. 그리고 이쪽에 창고가 하나 있네요. 창고 비난 창고입니다. 비난 창고 여기 있고 자 여기 있고 비난 창고가 있고 여기 바깥으로 오 여기는 413동이 되어 있어서 이제 송파대로가 보입니다. 송파대로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이 작은 방에서 저 햇빛이 쫙 엄청 들어오네. 지금 오후 3시인데 햇빛이 정말 많이 들어오네. 자 햇빛이 이렇게 완전히 대형으로 햇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. 와 햇빛 잘 들어오네. 지금 햇빛 하나는 지금 엄청나게 들어오는 집입니다. 부엌이 이 부엌입니다. 부엌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햇빛이 이렇게 쫙 부엌에서 찍었습니다. 햇빛이 이렇게 완벽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 햇빛이 부엌에서 이렇게 와 자 이쪽을 꺾으면 바로 현관입니다. 현관은 이렇게 꺾으면 바로 나 자 현관이 이렇게 꺾어서 현관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. 자.